아이고, 엄마 몸조심, 몸에 올해 되는 일 없어, 작년부터. 어? 몸조심해야 돼. 몸이 좀, 여기저기 좀 아프시, 안 아프셔? 뭐 허리, 뭐 무릎, 뭐 이런 거. 그래, 상갓집에 절대 가지 마셔야 돼. 상갓집도 가지 마셔야 되는 거고, 올해 생일밥 같은 거 잡수시 마셔. 지금 6월 11일이니까, 돈도 두고 꺼주지 마. 돈 꺼졌다가 못 받아. 올해는 인간엔 덕이 없어. 인간 때문에 돈 꺼주면 못 받고 속으로 버글버글 썩어야 돼. 절대 뭐 투자도 하지 마셔야 돼. 그죠? 그리고 몸이 상갓집에 갔다 오면, 그리고 아파. 삼문살이 들어서. 응? 그래갖고 절대 저거 하면 된다. 그리고 엄마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이고 누구고 말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 왜? 인간의 구설이 탄다고 그래. 인간의 구설이 다 하고 시비 걸려갖고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엄마가 괜히 스트레스 받아. 응? 그 작년부터 슬슬 엄마가 좀 올해까지 안 좋아요. 올해까지 어리 가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진짜 올해까지 조심해야 돼. 아니면 엄마가 잘못하면 머리 뇌 쪽으로 머리 쪽으로 안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혈관이 맥혀서 뇌졸중 같은 거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돼. 인간의 구석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올해는 자고 모든 거다 조심하셔야 돼. 응. 그래야지만 엄마가 살아. 그리고 가을에 길 떠나지 마세요. 응. 길 떠나는 계획 있으면 그냥 취소하셔. 그냥 내년에 가셔. 올해는 엄마가 어디 갔다 와도 탈이 나버려. 병이나 버리고 탈이 나고 조금만 엄마는 심에 붙여갖고 누워야 돼. 심들으면 엄마는 뭐 일을 해도 좀 심에 버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누워야 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것도 재미 못 보셔. 올해는 뭘 투자를 하든 뭘 사선 뭐를 이동하든 재미는 못 보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내 몸만 걱정하셔야 돼. 잘 먹고 아프면 병 빨리 가고 잘 먹고 잘 시식만 하셔. 올해는 됐었으면 입 벌리지 마셔. 그러게 최고야. 너무 일찍 가서 너 생일밥도 잡수지 마셔. 거기서도 탈이 붙거든. 아, 남의 집 생일? 왜 엄마 친구들끼리 생일밥 나 생일이니까 생일밥 먹으러 와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먹지 마. 안 좋거든.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엄마가 탈 잡아서 누우니까 시작하면 누우고 어리 뭐탈 잡아. 올해는 내 조상이고 너미 조상이고 엄마 있지 탈을 잡아요. 자꾸 실려서 엄마도 내가 봤을 땐 직성 교통은 넘거든. 근데 그런 거좀 기분이 안 좋은 거를 타는 걸 본인이 아마 느낄 거예요. 직성은 있어 엄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지금. 그리고 첫째로는 건강. 많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라 이렇게. 그리고 첫째는 그리고 또두 번째 사람 조심하라고. 친구 중간에 말 같은 게 거기 구설이 타고 괜히 시비가 붙어.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모든 걸 조심하시는 게 좋아.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 지금 엄마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다 해드렸어. 안 좋은 거니. 근데 올해는 그리고 특별하게 좋은 게 없어. 안 좋은 것만 내가 지금 보이는 것만 말씀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올해만 잘 넘어가시면 괜찮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저거하다 보면 머리 쪽으로 많이 저거를 하면 엄마 병원 신세를 좀 져야 돼. 그러니까 그걸 무사히 넘어가라 이렇게 나와. 그리고 특히 6월달 엄마 생일달은 더안 좋습니다. 더안 좋으니까 조심하셔. 뭐 물건을 들던 뭐를 저거하던 내 몸은 내가 지키셔야 돼. 좀안 좋거든. 팔 같은 데 있는데 많이 좀 오래 다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 그러면 그렇게 저거 하실 거야. 자식들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너무 자식들 신경 써. 응? 그냥 냅둬. 끌탕하지 마. 그냥 니 팔자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냥 그래요. 너무 끌탕하지 마셔. 엄마는 다 좋은데 예민해.
날카롭고 자식들 문제라면 그냥 예민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셔. 적당히 그냥 어느새 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셔야 돼. 너무 자식 갖고 나그네복을 하지 마시오. 그래서 엄마 병이 나. 응? 알았죠? 나 혼자 떠들어야 됐네? 아니에요. 어? 아니, 다 얘기하고 그냥 이제는 제가 재혼했거든요. 18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돈이 좀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안 주진 않. 아니 이제는 나한테 막 생활비에는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 왜 할아버지 그러면 왜 안 넣으셨어? 왜 안 넣으셨냐고. 아 뭐 나한테 뭐 돈 줄 사람도 아니니까. 지금 안 살아요? 같이? 살아요. 살면서 왜 미스터리셔? 연세가 어떠셨어? 72살. 예? 72살. 72살? 응, 토끼띠. 토끼띠? 응. 이분은 당신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완전 짠돌이거든. 응. 어?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지 내가 돈 없으면 죽으니까 이분은 쉽게 안 풀어요. 결국 이분은 먼저 부인했지 질렸어. 돈 갖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엄마지 그렇게 안정한 게. 결국 72이면 토끼띠네. 에이. 생일이 며칠이에요? 8월 24일. 더구나 8월 생일이야? 8월 24일? 에이. 완전 짠돌이에다가 사람을 의심병 있지. 에이. 성이 뭐예요? 이씨. 궁합도 안 맞는데? 궁합도 안 맞는데 뭐가 좋아 살았어? 돈 있어서 살았어? 그냥 이제는 뭐 생활비는 주니까 일단은 뭐 내가 혼자 벌을 그런 힘이 약하고 얘하고 얘 누나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지. 안 줘. 혼신문 하셨어? 했죠. 죽으면 돈 저 갈까?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나 죽으면 써라 이식이야. 이분은. 응? 나 죽으면 니들 만들 써라 이식이야. 딱 이분은 딱 들어오면 안 나가 일단은. 응. 그렇게 짠돌이야. 포기하고 사셔 그냥. 그래서 안 넣었어요. 응.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게 좋아. 네. 그냥 엄마 팔자니 하고서. 네, 줄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엄마는 남자복이 없어. 신랑복이 없어. 너도 이날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뭘 그려. 그냥 포기하고 사셔. 근데, 이분 돌아가시면, 근데 엄마가 먼저 더 살아, 이분보다. 그래? 이분,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더 일찍 돌아가시겠는데? 엄마가 더 살아 걱정하지 마. 어? 좀 기다리셔. 내보기하고 살아 그냥. 뭘? 내 팔자야 내보기하고 살아 어쩔 수 없는 거지 뭘. 그리고 토끼띠하고 돼지도 붕 저것도 안 맞구만. 너 안 맞잖아. 이 사람 완전 고지식한데 이 할아버지는 짠돌이에다가. 아이고, 근데 뭘. 아, 그래도 이제는 천안바닥에서 그냥 드럼 소리 듣기 싫고, 애들한테도 또 상처 주는 거 싫고, 어차피 애들 아빠하고 인연이 안 됐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책임감은 있더라고. 그냥 자기가 나한테 그 생활비 주는 그런 책임감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책임감은 있어서, 어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단 나는 오로지 이제 얘네들한테 간간히 얘기할 때 나는 누네들 때문에 사는 거지 아저씨랑도 누네들 아니면 나는 못 살았다. 누네들이 자식 보고 살았셨잖아. 자식 보고 살았셨으니까 그냥 저가서 얘 누나하고 얘하고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내가 얘기하잖아. 엄마는 신랑복이 없어. 예. 신랑복이 없어서 그냥 자식 보고 사는 거야. 내가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살았다고 본인은. 그러니까 그냥 그러냐고 사셔. 어차피 포기하셔야 돼. 그래도 그런데 이제 자식복이라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속은 안 씻기는데 있는 건지 없는 얼른 건지. 짝을 지어서 얼른 가야지. 응? 안 가신다고? 아니, 가야죠. 응. 가셔야지. 소띠래매요. 네. 아직 인연법 없어요. 네. 좀 더 있어 나와. 네.
몇 살 정도에? 응? 몇 살 정도에? 난 그렇게 결혼에 나는 뭐 이렇게 저기 서둘러진 않은 얘는 하도 좀 세상... 언제까지 끼고 사시려고? 따로 사는데 그냥 막 존짝이 나올 인연이 나올 때까지 너 결혼해 이런 소리 안 해 얘한테. 그냥 네가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살아라. 근데 이 다음에 조금 40 넘으면 이제 외롭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 후년이라 나올 것 같은데. 8, 9, 40. 40살이나 돼야 짝이 들어와. 남자, 여자 본 그래도 있나 얘는? 처먹은. 소띠 괜찮아요. 저 오빠는 늦게 가란 팔자야. 그래도 돈복은 있네. 결혼을 가정을 꾸며야지만 돈복이 들어와요. 저 오빠는.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갈 팔자야 또. 야무지게 똑 떨어지는 사람 들어와야지. 저 오빠도 고집은 있는데 좀 야무진 여자를 얻어야 돼. 그래야지 악적같이 살거든. 그렇지. 고집은 있는데 악적같이는 않은 것 같아. 저번에 쉽게 얘기하면 소띠. 소띠니까 범띠를 만나야지. 범띠? 범띠, 잔나비띠도 괜찮네. 뭐도 굳이 시카고 마. 성격이 소심한 것 같아. 근데 나가서는 또 사성이 좋은데? 모르겠. 내가 볼 땐 소심한데 바깥에서는 또 저기 오늘 쉬는 날이셔? 아예. 괜찮아.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직장도 돼. 직장도 괜찮겠어요? 지금 내년 내 후녀. 올해가 안 좋죠? 올해가. 올해가 안 좋지. 그렇죠. 올해가 안 좋아. 그냥 다니는데 다닐 수 있겠어요? 사람은 너무 믿지 마세요. 아, 예. 본인은 사람을 너무 믿다가 뒤통수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믿지 마세요. 항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아. 그죠? 본인 밑은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저기를 하셔. 그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 네. 너무 이렇게 좀, 근데 여기 오빠에도 많이 좀 외로운 분이야. 사람 이렇게 어쨌든 외로운데 사람을 좀 마음을 줬다가 좀 지나다 보면 어때 또 잘못하면 또 뒤통수 당해. 그렇게 인복은 없어. 인복은 없으니까 좀 경계를 좀 하셔. 그렇다고 막 경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딱 보면 왜 여우 갖고 이렇게 이용할 사람들 있잖아요. 또 오빠가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해. 내가 말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면 거기에 좀 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조심하시라고. 근데 결혼하는데 뭐 걱정이셔. 저는 뭐 결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 저는. 결혼해요. 결정 안 해도 내년 말고 내 후년에. 하든 안 하든 뭐 저는 걱정하는데. 그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이 엄마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야지. 나는 그건 엄마 말이고. 남자를 극과 극인산 땅과 하늘을 만나갖고 살아봤기 때문에 애들 엄마가 이 첫 단추를 잘못 꼈어. 잘못 껴서 고생을 그렇게 하신 거야. 너무 고생을 해.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거든요. 알아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신 거야,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끼셨기 때문에 저걸 하신 거야. 힘들어 하신 거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많이 하셨거든. 울고 살았어, 똑같이에서. 근데, 자식 때문에 안고, 뭐, 힘든 일 있으면, 자식들 안고 울고 그렇게 살으셨어. 또 어떻게 보면 참, 여자로서 보면 딱해. 엄마가 안쓰러워. 근데 불쌍하지. 근데 좀 어차피 세월 다 지나갔잖아. 지나가셨으니까. 좀 그래도 그만하. 그때 조금 괜찮아. 조금 괜찮은데. 이게 확실히 할아버지가 짠돌이라 그랬지. 그래도 그렇게 속은 썩이는 것도 조금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나마. 그나마. 애들 아빠보다. 나. 그나마. 그러니까 그냥 그러냐고 사셔야지 뭐. 근데 돌아가시면 그때나 좀 저거 하셔. 그때는 이제 좀 적을 할 거야. 남기고 다 애들 앞으로 해놓고 막 자기 자식 앞으로 해놓는데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거나 있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응,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엄마 앞으로 조금 해놓고 가.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겠어. 응? 이 할아버지가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느닷없이 3년이나 2년 되면 느닷없이 엄마 앞으로 조금 해줄 거예요. 그때는 조금 남겨주고 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지가 느닷없이? 본래 한 18년 동안 내가? 걱정 안 하셔도 돼. 그것 때문에 오신겨? 예. 할아버지 때문에? 아니, 할아버지가 우선이 아니고 얘가 우선이었고 또 저기 뭐지? 여기 유튜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서 그러셨구나? 예, 예. 에이구, 근데 딸내미는 예. 딸내미는 좀 엄마 팔자 좀 닮았어. 어? 그러니까 일반종성 못하고 저거지. 딸내미는 조금 좀 이게 뭐랄까 상처를 좀 아물셔야 돼. 아물으니까 그냥 냅두셔. 냅둬요? 아니 얘가 결혼 만으로 4년, 4월달이 만으로 4년 넘었는데 6개월 만에 신랑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야.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신랑이 몇 살이었어요? 마흔 이제 올해 마흔 하나였어. 지금 죽었어요? 죽었죠. 아이고 돼지띠하고 개띠 만난 거네? 예. 4년 연애하는 거를 얘는 우리 딸은 상관없다는데 그냥 부모님이 우리 딸 아니 어디 가서 안 봤어? 안 봤어요. 그 봤는데 봤는데 그냥 이 남자가 명이 병이 걸려서 그런, 죽는다는 거 안 나왔어? 그런 거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뭐 그냥 뭐 그렇게 특별 얘기 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6개월 만에 저녁에 들어와서 술 먹고 들어와서 이제 피를 토해서 순천향 데리고 갔더니 그 비형 간염 엄마 비형 간염 보균자라 간암이 완전 말기더라고. 말기 3개월 판정 받았는데 3년 우리 딸이라고 나하고 투병 해줘가지고 병원 내가 서울병원 다 데리고 다니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떠난 제가 작년 만 3년 만에 결혼생활 6개월 지금 떠난 지 6개월이 넘었고 3년 결혼생활을 투병생활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궁금한 게 이제 엄마 아버지가 딸, 아들도 없이, 예, 시부모님, 아, 걔 머슴에 하나예요, 우리 사위. 근데 부모는 좋더라고. 근데 애가 이제 아파트를, 25평짜리를 입주 때, 결혼 때 새 아파트 부모가 대출 없이 해주고 갔는데, 이제는 그 부모 마음에서 그냥 부여해서 표고 농사도 크게 짓고, 땅 맞이기나 입고 그냥 살만한데, 그 집을, 어쨌거나 우리 딸이 50%고 양쪽 부모가 25%씩이더라고 법상. 그래서 그거라도 우리 딸이 그냥 그 부모가 우리 딸이한테 그냥 양도를 그냥 저것만 해주면 되거든. 양도만 해줄라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해주긴 해주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 그래. 아직 때가 아니라 그래. 애기 없어요? 없어요. 뭐 결혼 생활 뭐 주네들끼리 이 저기 주네들끼리 언제 아기가 황금 돼지 때 아기 갖자고 피우다가 갑자기 천청 날벼락 같이 피우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저기 뭐지 저 천청 날벼락 같이 그냥 근데 그 신랑 길 닦아줬어? 했어요 다 했었어? 예 절에다 49제 크게 하고 해줘야 돼 예 다 했어요. 에이구 그래서. 딸의 딸내미가 그래서 마음에 전체를 저거를 하는구나. 아직까지도 걔 물건을 하나 치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러니까 딸내미는 그냥 냅두라는 게 그래서 내가 49저 그 아직도 그 남자 그 저기가 아직 못 잊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기 뭐지 강아지를 내가 바로 첫째 사 지내고 바로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사줬지.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내려가서 시댁에 내려가서 같이 이제 시부모랑 저랑 이제 고기 구워서 술 한잔 먹고 그러고 올라오고 어차피 시부모가 많이 의지하고 살아요. 의지하고 사니까 우리 딸한테 의지해요? 예, 의지하고 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딸내미는 여기 저기 아들내미나 그냥 또 저거 하셔. 근데 저 아들내미도 뭐 아들내미도 뭐 한 내년 내후년이면 인연법
만나요. 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요? 만나서 또 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단 사람만 조심하시면 괜찮아. 사람만. 사람이요? 사람만 조심하면 괜찮겠어. 그리고 이 승질나면, 여기 오빠는 승질나면 눈동자가 돌아가. 눈동자가 돌아가서 한 사람을 이렇게 저갈 때 좀 조심하셔. 손에 항상 살이 껴 있으니까. 웬만해서 승질을 안 내거든. 오빠가? 근데 좀 정도가 진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승질이 나와. 잠자랐던 승질이. 그럼 살이 껴 있거든. 그걸 좀 조심하세요. 사람만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근데 오빠는 뭐랄까. 남자들 이렇게 술 먹다 깐족깐족가를 못 봐.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잘 피하고 마셔. 네. 그런 게 좋아. 알았죠? 네. 그냥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셔. 안 하셔도 돼. 걱정하지 마셔. 하도 진짜 울고 살아서. 힘들어서 울고 살아서. 예, 네, 남 몰래 그냥. 알아. 뭐 형제 덕도 없고 부모 덕도 없고. 없어, 엄마는. 그냥 사막에 툭 떠놓고 살았어. 예, 네, 저 그러니까. 혼자 그냥. 그나마 이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얘네들 둘 때문에 이 악물어 가면서 108배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저거 해서 이 마음을 이 저한 거를 가서 그냥 부처님의 집 많이 저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저기를 하셔. 괜찮아요. 좀 조금만 고생하면 괜찮겠어.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엄마 생각해.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알았죠? 예, 예, 고맙습니다. 네.